오락실 대전 게임이 콘솔 게임기로 이식되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락실에서 플레이 못했던 보스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어 좋았는데요. 퀘스트로 이식된 마블 슈퍼 히어로즈 vs 스트리트 파이터는 오락실에서 선택 가능했던 히든 캐릭터 말고도 보스 캐릭터도 선택 가능합니다. 먼저 배틀 모드를 노 컨티뉴로 클리어하고 고키의 커서를 둔 상태에서 셀렉트 버튼을 6회 누른 뒤 아무 버튼을 누르면 아포칼립스가 선택되며 셀렉트 버튼을 5회 누른 뒤 선택하면 메카 고우키가 선택됩니다. 아포칼립스는 전작과 큰 차이는 없지만 캐릭터가 돌진하면서 눈에서 빔을 쏘는 기술이 추가되었고 정편에서 높았던 방어력이 보통으로 하향되었습니다. 메카 고우키는 고우키에 비해서 스피드와 방어력이 올라갔고 필살기와 하이퍼 콤보의 성능도 히트 순화 데미지 면에서 대폭 파워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케이드판에서 선택 가능했던 히든 캐릭터는 콘솔 이식판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변경되었는데요. 특정 캐릭터의 커서를 두고 퀘스트판은 셀렉트 버튼을, 세턴판은 스타트 버튼을 누른 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대전에서 승리하고 다음 대전이 시작하기 전까지 모든 펀치 버튼을 누르고 있으며 메인 캐릭터와 파트너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본판 기준으로 옵션에 커서를 두고 R1X 왼쪽 네모 버튼을 1초 안에 입력하면 숨겨진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당 옵션은 VS 모드에서 CPU와 대전할 수 있게 변경이 가능하며 하이퍼 콤보 게이지의 설정과 바이탈리티 게이지의 회복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